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 우리 친구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친구들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주셔서 늘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빛이 되어지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부처정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64번 시편 148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양지은 친구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일주일간 지켜주시고 오늘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도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4페이지 여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선생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 한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카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요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힘이 많이 없으세요? 아침 못 먹고 오셨나 봐요. 그죠? 어우, 소금빵 목사님 되게 좋아하는데. 자, 조금 더큰 소리로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비 와요? 지금 비 그쳤죠? 그죠? 근데 이 한중 어제도 비가 좀 많이 오고 막그 전에도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추워요. 지금 괜찮으세요? 온도?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춥지 않으세요?
추워죠? 약간 추운데 이제 요 느낌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낮에는 여전히 더운 바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더위가. 자, 이렇게 계절은 계속 흘러가고 가을은 다가오고 온전한 이렇게 완연한 가을을 이제 우리 친구들이 느낄 텐데 그럴 때 목사님이 항상 말하는 거 계절의 흐름을 느끼면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라는 저의 초청에 저의 이야기에 친구들이 조금 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길을 가면서 나무도 한번 쳐다보고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해도 한번 쳐다보고 달도 한번 쳐다보면서 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이렇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번 한 주를 보내보면 어떨까 라는 소망을 전달해 봅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7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요? 8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9월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 나누고 있습니까? 머릿속에서 잘 이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 마지막에 광고에 보면 왜 이걸 기억해야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7월 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어요. 뭐 기도도 있었고 찬양도 있었고 말씀 보는 것도 있었고 뭐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눴었어요. 기억나나요? 아 그랬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8월 뭐 했을까요? 8월에는? 아하 7월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8월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세 대에서 이야기 나눴었어요. 맞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더 넓게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9월에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제대로 설명하고 있죠? 아우 감사해요. 네.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주에 그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을까요? 네,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만하고 훌륭하다 여길 만한 태도와 자세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주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그럼 가장 최근 과거인 지난주에 뭐 했을까요? 전원주에 아 지난주에 안 왔어요. 어쩔 수 없죠.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의 특공대가 되어야 돼요.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에 기도해야 한다.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내 동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인가 몰라요?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을까요? 어린이용으로도 나왔고 이게 좀 옛날에 나온 책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베스트셀러였어요. 이 책의 앞부분에 소개된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햇살이 아주 아주 뜨거운 날 이렇게 뜨거운 어느 여름날 개구리 세 마리가 이렇게 나뭇잎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유히 강물을 떠내려가고 있었죠. 나뭇잎이 강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그중 한 마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더워. 나는 이 물속으로 뛰어들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른 개구리들은 무분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뭇잎에 몇 마리의 개구리가 남았을까요? 세 마리. 또 세 마리 다 뛰어들었으니까 다 죽어 개구리는 헤엄칠 줄 알걸요? 네. 또 몇 마리? 두 마리. 또 한 마리 정도 남았을 것이다. 두 마리가 남았을 것이다. 세 마리가 남았을 것이다. 오. 여기 정답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세 마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해요. 나뭇잎 위에는 여전히 세 마리가 남아 있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뛰어들겠다는 결심과 그걸 실제로 행동하는 건 다르기 때문이에요. 실천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단호하게 외친 개구리가 진짜 물속으로 뛰어들었는지 아니면 아 그래도 물에 들어가면 다시 올라오기도 힘들고 몸이 젖는 것도 싫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뭇잎에 그냥 앉았을 수도 있어요. 자, 요 개구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친구 지금 숙제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제 숙제하는 거,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절대 밀리지 않고 그날그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거야 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맞아, 내일 할 거야 이렇게 바뀌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의 가장 큰 딜레마는 오늘부터 살을 뺄 거야, 이걸 먹지 않을 거야, 하지만 먹고 있는 저를 발견하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발생하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짐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노력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9월의 큰 주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주보 이렇게 뒷면에 달달 말씀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하반절 말씀인데 자, 주보를 갖고 있는 친구들 주보 뒷면을 이렇게 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들고 계시죠? 큰 소리로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절 맞아요. 35절의 밑에 하반부 절인데요. 요 말씀 누가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나의 것을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어 라는 말씀을 오늘 해 주신 건데요. 요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 제자들도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웃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았다는 걸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먹고 다짐했던 그것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웃을 섬겨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몸소 실천한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과 그리고 맞아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살던 그 당시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실제로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도시가 빌립보라는 지역인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주로 로마인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래서일지 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도 받았고 자원도 받았고 지원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굉장히 커지고 발전될 수 있었죠. 자, 빌립보 시민들은 자신들이 이제 로마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우상들도 굉장히 많이 이 도시 안으로 가지고 와서 섬겼고, 그리고 이 우상들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잔인한 풍습들도 다 삶에서 보여주고 그런 삶을 살아갔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아가야라는 곳의 수도는 고린도였는데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도 했어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문화가 발달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무역이 발달했다라는 건 이곳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이곳에 굉장히 많은 이방 신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랬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그 문화도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의 이 사치스러움, 부도덕함, 악한 모습은 이 주변 지역에 소문이 날 만큼 자자했다고 해요. 이런 말이 있었대요. 이 시절에 음탕하다, 뭐 사치스럽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대요. 고린도스러워 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사람들은 돈이 되게 많았고 부유한 지역이었지만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성경에도 빌립보서와 고린도 전후서가 있잖아요.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이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자, 이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바울은 이곳을 떠나서 서바나와 로마에 있는 교회로 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바울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 들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가난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래 본인이 가기로 했던 곳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 들러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로 마음을 바꾸고 결심합니다. 그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던 여러 교회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돕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이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그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을 위해 구제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모은 그 구제 헌금을 바울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며 그들이 모아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헌금을 전해줍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이기도 한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날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힘썼던 것이 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직접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몸소 실천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그의 그 걸음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몸소 보여줬던 그 모습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면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며 살아갔어요. 사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은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도 했지만 아예 다른 민족이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은 마치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생전 한 번도 본 적 없고 생전 그들과 어떤 교류가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 나눠 주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마지못해 내놓았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나의 것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오늘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더 많이 섬기고 더 나눠주고 그들에게 나의 것을 베푸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일이라는 걸 삶을 통해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랑을 그리고 나의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누리며 살아갔어요. 이렇게 나의 것을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섬김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섬김을 통해서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고 만들어 갈 거예요. 어떤 소식을 말로 가르침으로 전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내 말이 내 가르침이 삶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 내 행동으로 모범이 되고 내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말을 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주 이곳에서 배워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모습이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의 모습도 이러했지 라는 걸 굉장히 많이 듣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알므로 끝나거나 누군가에게 말로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건 그냥 그렇게 끝나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아는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살아가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 삶을 보여준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주는 것, 내가 나눠주는 것, 기쁨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오늘의 말씀을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떠올리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섬기고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꼭 큰 도움, 대단한 도움 이런 것만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지우개가 필요한 친구에게 지우개 빌려주는 거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무언가 필요한 친구에게 도와주는 것, 이것도 섬김의 하나예요. 식사 준비하느라고 되게 바쁜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숟갈 젓가락 놓는 거, 내가 마실 물컵 갖다 놓는 거, 이거 섬기는 모습이에요. 주일 반별 모임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선생님들하고 모임을 가질 때 대신해서 볼펜을 준비할 수도 있고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무언가를 정리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고 삶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전혀 알지도 못했고 만난 적도 없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어줬던 것 우리 친구들이 그 모습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섬김을 바톤 터치 받아서 그것들을 계속 이어나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분명히 새겨질 거고 그 새겨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섬김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더 풍성해져 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그것들을 선택하면서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이 사도 바울과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을 변화시켰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남을 돕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작은 부분이라도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 위해서 이은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 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9월 셋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변 사람들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그 각 가정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